no stopping us. Fly without boarding pass. Couldn't catch me, I've been moving fast.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랜만에 음성으로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제 훈련 영상을 보시면서 스트렝스에 관한 질문들과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스트렝스에 관한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라고 하면 빈도수의 차이인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운동들을 3번, 2번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구글링에 검색해보시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쿼트의 보조운동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데드리프트의 보조운동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스쿼트의 최고의 좋은 보조운동은 데드리프트고 데드리프트의 최고 좋은 운동은 스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또 받게 되는 질문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이바 스쿼트 고중량 시 상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상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 상체의 무너지는 이 약함을 데드리프트를 함으로써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이바 스쿼트 할 때 상체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퇴사두, 즉 쿼드리셉을 못 쓰기 때문에 상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요. 데드리프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등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등 운동을 많이 해야 상체의 그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모든 리프팅을 할 때 안정적인 자세로 리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이바를 할 때 바벨이 점점 내려온다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바벨을 등 위에 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벨을 몸에 꽉 붙인다는 생각으로 꽉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누를 때 이제 강력한 견착이 돼서 바벨이 몸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벨로우시 언더그립으로 잡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언더그립으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오버그립으로 잡게 되는 것보다 가동 범위가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타겟팅 부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등의 하부 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벌크 때랑 커팅 때 루틴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사실 벌크의 목적은 근육의 증가이고 커팅의 목적은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체지방의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가장 많이 만드는 방법이 근육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벌킹 때랑 커팅 때랑 크게 루틴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가 파워리프팅 대회를 준비한다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빈도수를 늘리는 측면이 제 근신경계를 발달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파워리프팅 대회 준비 시에만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서 3대 운동의 빈도수를 높여주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스쿼트 중량이 늘지 않아요? 데드리프트 중량이 늘지 않아요? 중량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3대 운동의 불균형입니다. 뭐 스쿼트는 얼마를 하는데 데드리프트는 이거밖에 못한다. 데드리프트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스쿼트는 이렇게 못한 이거밖에 못한다.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꾸준한 연습이 답인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도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제가 쭉 플레이했던 영상들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저는 모든 운동의 셋업 방법이 동일합니다. 모든 운동의 셋업 방법이 동일하고 무거운 무기를 들던 가벼운 무기를 들던 항상 똑같은 자세, 똑같은 폼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자신만의 폼을 완성시키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중량은 어느샌가 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렝스 훈련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적으로 모든 리프트에 다가가야 되고 항상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방법으로 리프팅을 해야 부상도 방지가 되고 그리고 똑같은 패턴에 제 몸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중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훈련을 하실 때마다 자신의 폼을 항상 체크하시고 자신이 하는 셋업이 항상 똑같은지를 체크하시면서 무거운 무게로 갈 때 폼이 무너지지 않는지 내 셋업은 바뀌지 않았는지를 항상 체크하시면서 일관된 리프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리프팅이 어느새 발전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기초를 탄탄히 쌓으신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똑같은 패턴을 자신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데 연습에 연습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